어떻게 그 연기를 순발력도 그렇고 감정의 연기 변화도 그렇고 아주 좋은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대진초등학교 3학년 10살 동아구의 신도 박지원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갑자기 금상 최우수상 대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무슨 공부고? 내는 TV나 모른다. 막 떨리고 이걸 틀리면 어쩌나 이런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면도 먹어. 어? 드라마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나만 들고 가지 말란 말이야. 부탁이야. TV에 나오는 그 연기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담고 TV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아야, 아야, 아야! 나는 텔레비에 나오고 싶다 않겠나? 두고 봐라.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애기다. 연기 네.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요? 지적 오디션이 정말 붙고 싶어서 학원에 가서 진짜 며칠 동안 조금 배웠어요. 진짜 조금 배웠어요. 그런 좋은 재능과 끼를 두고두고 네. 두고 연기자로서 평생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합격을 시키는 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금 본인이 연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어떤 길을 가야 좋을까? 지원 형한테 그래서 오늘은 박지원 양의 꿈을 박지원 씨의 꿈을 박지원 양의 꿈을 박지원 양의 꿈을